뭐야, 어딨어? 어, 있다. 아샤. 오! 오! 자, 지금 대포항으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대포항에서 대포 한 잔 때리면서 대포알 같은 캐스팅으로 대포알만한 아가미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임이 오저다리, 지저다리, 참치디다리 완전 쇼미더머니죠. 예, 돈 좀 보여줘. 자, 드디어 대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주 멋진 항구죠. 여기 대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가 원래 속초에서 난전으로 아주 유명했던 항구죠. 예, 밤낮으로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예, 그래갖고 술 먹고 남해 어선에 올라가갖고 막 난장 펴갖고 문제가 많이 됐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새우튀김이 아주 유명했죠. 암튼 리모델링 하고 나서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화장실도 엄청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낚시 포인트로는 저기 앞에 라마더 호텔 바로 밑에서, 예, 대낚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 내항 쪽에서도 잔잔바리 낚시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항 쪽에 저쪽 입구 있는 데서 쭈꾸미 낚시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수초가 많아갖고 밑걸림이 조금 있기는 해요. 암튼 여기 내항에서 쭈꾸미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항 쪽에서는 사실 낚시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저는 외항에서 원투로 잔잔바리 잡으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도 떠들었더니 그냥 입안이 다 말랐네요. 어디 편의점 가갖고 커피 한잔 때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근래에 맨날 하루종일 서가지고 찌낚시하고 루어낚시만 했더니 너무 힘들고 질려버렸어. 암튼 오늘은 편안하게 앉아갖고 따뜻한 커피 한잔 때리면서 진정한 가을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는 나와주면 땡큐고 안 나오면 말랄게로. 이야, 경치 좋고 분위기 좋고 살짝 입질도 오고 이것이 진정한 낚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게? 아이씨, 재수없게 양태 새끼예요? 아, 다른 거 다 올라와도 되는데 너는 올라오지 말아라. 아이, 짜증나. 이씨, 큰일 났네. 이거 양태만 잡다가 돌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나 돌겄네. 올라오지 말란 것만 쑥쑥 올라오네. 아, 이것도 쫄복 아니면 양태네. 쫄복 아니면 양태요. 아, 이 그지 같은 놈들. 뭐냐. 톡톡톡톡. 또 양태 같은데. 으쌰! 뭐야, 어딨어? 어, 있다. 아샤! 오! 오! 여러분. 외뿔지치, 외뿔지치. 대박. 지포 잡았습니다, 지포. 대박. 또 특이하게 생겼네. 에이, 쫄복 새끼. 아이, 그지 같은 쫄복 새끼가. 아이, 쫄복이 너무 많은데요? 아, 여기 99%가 쫄복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던졌다 하면 쫄복이 올라오지?
아이씨. 미쳐버리건데, 그만 좀 물어. 아, 지금 저는 외홍지향에서 문의를 때리고 있는데요. 예, 문의 때린 지 지금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 군데군데 지금 문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시고요. 아이, 죽겠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안 잡혀요. 아이, 쭈꾸미만큼 어렵네. 아이, 성질나, 씨. 아, 여기 무늬가 있는 건가? 잡는 사람도 없어요. 젠장아. 아이, 다리 아파, 씨. 아유, 씨. 젠장, 아유. 하지 말까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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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지? 장어인가? 어, 장어다, 장어다. 빠샤! 빠샤!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에이, 별로 안 크잖아. 아, 장어 한 마리 올라왔네요.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한 3자? 3자 정도 되겠는데요? 으쌰. 아,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아이, 젠장아, 씨. 가만히 있어. 빼줄게. 오늘 속초 대포항에서 놀아봤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뒤럽게 재미없었습니다. 역시 가을은 찐하기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전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아이씨, 뭐래. 망했다, 망했어, 씨.